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6장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6장만 하면 되지? 복잡하게 이런 걸 하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은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요한 계시록 그 자체만 가지고 뭐 마지막 때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다 보면 쪼가리 복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 성경 제일 깊이 하나 있고 그것도 마지막 때 에만 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뭐였죠? 그림 그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항상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잘 만지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면서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을 수십 년을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가르치실 때 아주 기초부터 단단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기초부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좀 성품이 급한 사람들은 기초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러고는 빨리 본론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 나중에 알고 보면 실력이 없어요. 이 선진국 사람들 보면 기초 공부가 엄청나게 철저해요. 우리 집을 지어도 그렇잖아요. 기초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요, 성령님이 저에게 황 목사야, 기초를 철저하게 가르쳐라. 저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본론 나중에 해라. 기초부터 먼저 시켜라.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이 기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초 공부였어요? 왜 창세 전에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나? 우리가 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요. 이 12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공부를 했어요.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해요. 12가지의 질문 기억나시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도포를 딱 보시면서 12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무슨 답을 찾기 위해서 그 12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요? 무슨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12가지 질문을 던진 그 뒤에 깔려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 세계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계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세계고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일직선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직선으로 갔다가 저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시간 세계로 던져서 쭉 가다가 또 다시 저 세계로 올라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이 디자인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12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진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12가지의 질문 중에서 우리가 왜 창세 때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때는 사탄 타락도 없었을 때고 아담 타락도 없었을 때예요. 왜? 그런 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역을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까? 하면 그런 질문 우리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무슨 질문했어요? 왜 루시퍼를 만들고 루시퍼가 사탄이 될 것을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나요? 하는 이런 질문 우리가 기억나시죠? 예. 또 어떤 질문이냐면 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졌어요. 그뿐입니까? 왜 그 루시퍼가 타락했는데 그놈을 잡아다가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시지 즉시로 왜 안 던지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놈을 왜 능력 있는 유명한 파워풀한 이름을 이놈에게 주셨습니까? 사탄이란 이름,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라는 이름. 마귀란 이름은 파괴자란 소리예요. 분리자란 이름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모든 권리 이름, 유명한 이름, 이 세상 왕, 이런 이름들을 탁 주신 거예요. 왜 줬습니까? 그놈한테. 지옥에다 집어 던져버리시지. 그러시면서 우리가 질문 또 던진 게 왜 에덴 동산에 이놈하고 같이 아담이랑 살게끔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할 때 왜 막지를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원시복음을 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네 후손과 십자가에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승리할 거다. 라는 그 복음, 그것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다. 우리 기억나시죠? 왜 이거를 주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제가 마지막 질문 던졌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 아담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는 영생을 다시 회복받으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막 할 때 왜 그것을 저지시켰습니까? 그룹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화연금으로 탁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교계 안에 신학계에 지금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신학교에서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질문을 던진 그 배후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 뭘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학교구나.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복, 저주, 복으로 디자인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제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하, 이 7000년 이 세상이 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 7000년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6000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6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요 6000년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 지상 재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 성서에 보면요. 6000년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근데 지상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산고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 이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면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 산고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라는 최소한의 그 방법론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하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전통적으로 과거 2000년 동안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모두 그 유명 인사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원시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다라고 믿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들 우리가 이해했냐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초 복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헬라말로 뭐라 어떻게 했죠?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랬죠? 우리가 내가 칠판에다 여러 번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세요. 이 원시 복음을 쭉 그동안에 믿어왔고 오늘날도 약간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시 복음을 최초 복음으로 믿어오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원시 복음을 최초 복음으로 믿으면은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바울도 개종해서 20년 동안 요 원시 복음을 믿어왔고 요 원시 복음을 가지고서 바울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시 복음을 딱 보면요. 이 원시 복음은 단순 복음이에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 복음이죠. 얼마나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죠.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내용이 암시적으로 있냐면요. 아하, 이건 인간 책임이구나. 인간 책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고 믿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 복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지 복음이에요.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잘못 결정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그런 그 암시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 원시 복음에. 이것을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메니안주의는 뭐예요? 사람 책임이, 사람 자유의지론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은 단순적으로 보면 아담이 잘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사상이.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해. 구원을 위한 충분한 사상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이 원시 복음, 이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이 원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저주 사건은 언제 디자인됐다고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말할 거예요? 창세전에 이 예수님의 저주 받으실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요것을 오늘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하는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걸 기록한 걸 보면요, 요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만 알면 돼요? 원시 복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헌신된 자들, 제자급 사람들은 이 여기에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된 사상인 창세전에 이 사건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큰 그림을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제대로 커지고 오늘날 이 산고를 소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 원시 복음 요거 가지고는 여기 잘못하면 그냥 쪼가리로 이해하게 되고 큰 그림으로 이제 볼 때는 이해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깨닫지만 요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이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구나, 이렇게 바울이 불러요. The mystery of God, 그래요. 또는 복음의 신비구나, 이렇게도 불러요.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래요. 그리고는 이 창세전에 이 디자인한 요 십자가를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깨닫고는 The wisdom of God, 그래요. 또는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래요. This is the power of God,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Power of God and wisdom of God. 그런 게. 자,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보겠지만 우선 말이죠, 이 저주 계획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창세전을 영어로 뭐라 써요? Before, 한번 다시 적으세요. Creation,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 우리 뭐라고 그래요? Fall of
아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 주전 몇 년이에요? 4114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모세가 언제예요? 모세?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창세전에 이 십자가를 디자인했어요. 창세전에 이것을 저주를 curse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curse 받은 거예요. 저주 받으시는 거를 디자인 창세전에.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을 해서 이때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원시복음이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난 게 언제냐면요. 1526년이에요. 모세가 이제 태어난 것이. 그리고는 모세가 출애굽한 거 있죠. 출애굽. 출애굽을 내가 이거 엑소더스로 그래요. 이 출애굽한 게 모세가 몇 살 때예요? 80세죠. 예.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한 것이 80세 때. 그리고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사역했죠.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글을 쓴 글이 뭐예요? 신명기. 예. 신명기를 두테로 로미. 이게 신명기라, 신명기. 신명기는 언제 썼다고요? 이제 모세가 120살 됐을 때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120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죽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쓰신 게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를 쓰실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우리 공부한 그 신명기 21장 23절이 21장 두트로노미 요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제 너에게 법을 줄 텐데 저주받은 사람은 죽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일반 저주가 아니에요. The curs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꼭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만 저주받는 하나님의 저주에 나중에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여기 나와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언제 예언했어요? 이때도 창세 전에도 하셨고 오늘 이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받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윗 때 다윗. 다윗은 왕이 된 게 1040년이거든요. 그런데 1040으로 그냥 쓰세요.
요 다윗 때 다윗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2편 1절이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윗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다윗이 이 환상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받는 장면을 딱 본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700년에 이사야에게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사야에게도 이 사건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받으실 것을. 그러시군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주받으신 장면이 주후 30년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요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요 장면을 그대로 여기다 재현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언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여기 바울이 기독교 기독교인 된 걸 conversion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conversion이라는 말은 개종했다 그런 소리. 폴이 개종한 게 35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분이 첫 책을 쓴 게 무슨 책이에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요때 갈라디아서 썼지만 야고보서도 요때 썼어요. 쭉 요 49년에요. 야고보서를 제임스라고 그래요.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지만 요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성령님의 그 인스파이레이션,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쳤어요? 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기에다 인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창세전 십자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최대한으로 바울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분이 이 모세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프로토 에반겔리온, 원시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런 말 나오죠. 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바울이 51년에 무슨 책을 썼어요?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썼어요. 데살로니 전 후서.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책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 책들이에요. 이때도 이분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담이 잘못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논리를 항상 펼치고 이분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55년에 뭘 썼어요? First and Second Corinthians 썼어요. 이때 이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느냐? 바울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프로토 에반겔리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것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First Corinthians 2:7에 그래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딱 20년 후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처음 20년 동안은 뭐를 믿고서 이분이 주님을 섬겼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믿고서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싹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탁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아하, 이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는 뭐였냐면 아,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네.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요, 바울이 이것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구나라는 것을 2장 7절에다가 딱 써놔요. 창세전에 2장 7절에다가 무슨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이것을 그동안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써요.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오픈하신다, 계시하신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Reveal, 뚜껑을 여신다. 이제라는 게 지금 언제예요? 요 55년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뚜껑을 열으니까 이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바울은 나머지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 항상 이 사상이 잠겨 있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만스.
이 로마서는요, 기가 막힌 바울 서신 최고 서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 소위 금수저들, 이 안에서 이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실 때, 로마서는 우리 알다시피 1장에서부터 8장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성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개종 후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22년이 됐을 때예요. 바울의 고민이 뭐였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내 백성은 왜 저렇게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다 눈이 감기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2000년 동안 내 민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일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민족은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해결받은 것이 로마서 9장, 10장, 뭐예요? 그 다음에 11장인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죠?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책 하나 썼잖아요. 설교를 내가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분이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에는 무슨 생각했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생각하고선 썼는데 이분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이분이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아, 이 십자가 사건이 이때구나. 예. 그러면서 이분이 시각이 확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 시각이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변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이래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아.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탈망하지 말고, 유명한 12장 1절 2절 기억나요?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라, 세계관을. 세계관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동역 기독교인들을 볼 때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보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프로토 에반겔리언 승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비포 크리에이션의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라이프스타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러면서 다 바울이 그러는 게 이제는 생각 좀 바꾸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냐면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다르게 주셨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혜가 다르단다. 그렇지만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이런 말을 썼어요. Major. 그래. Major. Major라는 건 분량이라는 소리. 사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단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생각을 바울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분량만이 아니고 은사의 분량도 다르단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도 있냐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게 만들어놨단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한 다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단다. 사람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은혜가 달라요. 같은 우리가 공간에 있지만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독수리 시각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독수리 시각이 아니고 두더지 시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얼마나 두더지 시각이라는 건 뭐냐? 주변만 보는 거예요. 주변만. 내 가족, 고작 해야. 예? 내 직장, 내 사업, 요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많죠. 예? 바울도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 세계관이 변하면서 크게 보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다른 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눈에 보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다시 말해요. 그레이스 은혜가 다르고 또요? 기프트 은사예요. 기프트. 그레이스는 은혜. 그 다음에 은사는 기프트. 그 다음에 믿음은 페이트. 이게 다 다른 사람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게 엄청난 보물을 여러분들이 만지는 거예요. 보물을 가진 거예요.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보물을 가진 거예요. 다 나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주장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아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예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투거나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대로 안아줘라.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아줘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12장 마지막 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각이 작은 사람들은 내가 좀 손해봤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얘기예요. 예? 내가 좀 자존심 상했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걸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시각이 무슨 시각이? 두씨 시각이. 두씨. 두씨 시각이. 예? 이 뚜저대 시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시각을 넓히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너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불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거나 똑같다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라고 해서 구원을 무효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깨닫도록 그분에게 내가 손볼게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손보시도록 성령님이 손보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시각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이 바울이 편지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딱 쓰면서 로마서를 마지막,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16장 결론의 25절과 26절에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론을 낼 때 보면 딱 여기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 안에 다 설명해 주고는 15장 동안 마지막에 16장은 자기가 파송한 30여 명의 선교사들 기억 우리 공부했죠? 30여 명의 선교사들 자기가 어디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무슨 서원이에요? 두라노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파송해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그분들에게 안부 전하는 이야기가 16장이에요. 자,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깨달은 거 있다. 이 우리가 그동안에 프로토 에반겔리온에 집중했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은 창세전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러시면서 이 1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터리 of God. 이 미스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디자인하시고는 이것을 숨겨놓으셨단다? 덮어버렸단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계시하신단다? 뚜껑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써 있어요. 그랬으면 너희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아 이것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하면서 로마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울도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의 그 신학 사상이 아주 아주 많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때부터 이분도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요. 이 로마서에서 아까 12장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라 가르쳐 줬잖아요. 예? 머리 위에 뭐 한다? 숯불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는 13장에 가서 딱 하시는 말. 13장에, 로마서 13장에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예, 얘들아 지금 네로 왕이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지금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예? 선한 왕이 없잖아 이 로마 제국에. 그런데 뭐라 그래? 네로 왕 그 악한 놈 그놈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지. 이놈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 하지 말아라 이게. 반정부 운동을 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 그게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이렇게 봐도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 나라도 지금 이 진보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 이게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져야 안 돼.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발 놓고 그냥 안 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긴 외쳐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변화는 시키질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외쳤어요. 예. 외쳤지만 그것은 그냥 외치는 것뿐이지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 세상이 이렇게 간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치게 하시지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안 무너뜨렸어요. 언제까지 안 무너뜨렸어요? 로마 제국이 언제 무너졌어요? 476년에 바울 시대에서부터 400년 더 갔어요. 그 악한 세력이에요. 그러시면서 바울에게도 깨닫게 한 게 14장, 15장이거든요. 14장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잘 돌보고 그분들의 그 약한 부분을 안아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 적은 사람 있는 대로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나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4장, 15장에 가면 똑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 믿음 없는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냥 잘 안아주면서 같이 가주라.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62년이 여기 바울이 1차 투옥한 때죠. 그렇죠? 바울이 투옥을 하면서 옥중 서신을 쓰실 때 이 사람이 에피션스 에베소서를 쓰실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이 사상을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요 부분이.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이. 제가 오늘 성구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해요. 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로 유명해요? 두라노 소원이 있는 곳이에요. 두라노 소원이 언제부터 언제 두라노 소원 했어요? 요 53년부터 55년까지 이 2년 동안 여기 두라노 소원이 두라노 소원을 티라노스 스쿨 오브 티라노스 그래요. 여기 다시 말해서 성경 학교에 신학교에 The School of Tyrannus 그래요. 두라노 소원 그래요. 티라노스 그걸 두라노 소원 그래요. School of Tyrannus.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School of Tyrannus 그래.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여기에 그러니까 이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마게도니아의 저쪽 지역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이 신학을 공부시킨 곳이에요. 이 2년 동안. 예.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학교의 출신들이에요. 첫 신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그 목이 굳은 교회예요. 왜? 우리가 첫 신학교를 배출한 도시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거 우리 공부했죠? 다 공부했죠? 그런 그 에베소에다가 이분이 그동안에는 뭘 가르쳤냐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가르쳤는데 두라나 서원에 있을 때도 그것을 가르쳤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단다? 이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에베소서를 쓰실 때 이분이 첫 서두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1장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요 서두에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신 것을 설명했어요.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읽으시면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 주석을 담글라가 몇 개를 보면 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것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질 못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요것을 바울이 쓴 것을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목을요,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말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 던져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 적으세요. 성부의 기쁘신 뜻대로. 거기 1장 5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전에. 그게 1장 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그런 말이 써있어요. 이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함받았는데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단다. 이 말을 먼저 탁 써놨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냐면,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단다. 그런 거예요. 5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셨지만 꼭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정을 해놨지만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예정받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건 항상 대부분의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디자인하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를 디자인하셨단다. 3절에 이렇게 써요. 3절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육, 혼, 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복에다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유업을, 유업. 영어로는 inheritance. 그래요. inheritance. 에, 짭을 주시는, 짭을 주신다는 거. 그게 무슨 짭이에요? 창조 목적, 파트너 짭을 주시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냥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는 육혼령의 복을 주시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조합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 파트너 조합을. 그게 3절 또 14절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아이디어예요. 지금
이 속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깔려있는 이야기.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섯 번째. 이 복은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은혜로. 은혜란 말은 뭐냐면 free gift란 소리예요. 은혜란 말은요. grace란 말은 free gift예요. 은혜로 거저 주시기로 하셨단다. 이렇게 써있어요. 6절에. 이 복을 은혜로 거저 주시기로 하셨단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의 복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된단다. 여기 창조 목적이에요.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언제 디자인하셨다? 창조 전에 디자인하셨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쭉 에베소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옛 모습 그대로 돼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못한단다. 그런 거예요. 못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었는데 못한다는 것까지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나약한 부분이 있어. 불온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셨는데 뭐냐면 장차 만들어 놓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제멋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전에 요 놈들 훈련 좀 시켜야겠다. 창조 목적 훈련을 좀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그 훈련 계획이 뭐였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훈련시키는 일을 직접 좀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에게 복을 줬다가 저주를 받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놈들의 저주를 대신 좀 줘주시고 그리고는 이걸 깨닫고는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다시 영원세계로 불러드립시다. 요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학생 신분으로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에 지금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지금 학생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근데 이 시각은 모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닌 거예요. 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기는 뭐냐면요. 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 사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 에베소서에도 그랬어요.
그 한국말 표현이 뭐냐면 경륜. 맞아요. 우리 그런 말 들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찼을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이 뭐냐면요. 이 경륜이라는 우리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dispensation 그랬어요.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주의 할 때 dispensationalism 그러죠. 이 세대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그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뜻이 inheritance. 그걸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번역을 하냐면 섭리라고 번역을 해요. 섭리. 섭리는 providence 그런데요. providence. 이건 섭리. 또는 아까 뭐였지? 경륜. 경륜은 dispensation 그래요. 이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도서 3장에서 그랬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랬죠. 지금 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거기에 의해서 바울이 나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에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2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럴 때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가 되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도 괜찮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가?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섭리에서 때가 되면 깨닫게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크신 은혜예요. 예? 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이것이 보이는 게 이것이. 이것을 보시라고 제가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이것을 보시라고 지금 창세전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것을 바울에게도 경륜에 맞춰서 때가 되어서 이때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에게도 금방 보여주질 않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세계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황 목사님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두더지 시각으로는 소화할 수 있어요. 참새 시각으로도 소화할 수 있지만 이 독수리 시각으로는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 독수리 시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칠판 잘 메모리하세요.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 명철 지식 명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파워를 주시고 열심 주시고 그리고 지혜까지 주셔서 말씀을 정돈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것은 알고 있지만 창세전 프로토 에반겔리온에 대한 지식은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울이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나누는 것만이 아니고 나의 시각이 이 산고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산고를 소화하나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그런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